기억력도 기억력이지만 예전에 밤새 영화 막네 편씩 다섯 편씩 보고 영화제 가서 아침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다 봤거든요. 요즘에는 보질 못하고 한 11시 반쯤 영화를 보려면 마음을 정말 굳게 먹고 가야 돼서 아, 이게 이런 말 하기 싫은데 마흔 넘으니까요. 꺾이더라고요, 이게. 아이고, 마흔 넘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0살인데 늙은 거 느껴요. 오, 세상에. 제가 그냥 10년 전에 어릴 때 그냥 밤에 잠못 자도 아침에 일어날 때 힘이 있었는데 요즘에 제가 35이잖아요. 세상에. 하루 밤에 못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닭서클 이만하게 내려요. 닭서클 완전 뱅다 돼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무엇보다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이태리 갔어요. 우리 남편이과 함께 오랜만에 우리 가족과 함께 바다 여행 갔어요. 10년 만에 제가 우리 남동생이랑 아주 열심히 놀았어요. 수영도 하고 해변에서 뭐 딱구 치고 자전거 타고 세상에 다음날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무리했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늙었나. 벌써 아니, 그러면 정말 좀 우리 저도 40살 정도 좀 됐는데 좀 나의 어르신들한테 막 이런 늙었나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크리스나 씨도 35인데 좀 늙은 생각. 저도 40살 좀 되니까 최근에 좀 느끼는 건데 노래방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예전 같으면 진짜 춤을 막 하루 종일 춤을 그리는 안개빛 하면 막 이건 뭐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새 딱 되면 진짜 클라이막스에 가면 숨이 차가지고 마이크를 절대로 안 줬는데 일부러 줘요, 이렇게. 불러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 마흔 정도 되니까 약간 맞아요. 꺾여가지고 벌써 그러시면 숨차 어떡해요? 죽겠습니다, 예. 벌써 여기 60대 넘으신 이분은요, 음악을 나오니까 노래나 안 하시고 그냥 무대에서만 30% 아니, 추시더라고. 가보면요. 30대는 남 노래 부를 때 춤을 추고, 그렇죠. 40대는 남 노래 부를 때꼭 힘있다고 마이크 같이 따라 부르고, 그렇죠. 60대는. 50대 되면 제 혼자 부르기도 힘들고, 60대 되면 앉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 시간이...